1시간 가까운 경기 동안 조금도 지루할 틈 같은 건 없었다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좀 굉장히 드문 경기인데 네. 더블리프트가 좀 약간 묻어갔다는 네,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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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그런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말씀드리는 게 네네.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밌어요, 이거는. 네. 한 눈을 팔 새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뭐 중계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e스포츠 팬으로서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라고. 이런 경기 있으면 저런 경기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너무 훌륭한 경기력은 그런 원사이드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서로 주거니 맞거니 하면서 뭐. 그냥 뭐 대학농구, 대학야구 보듯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북미 LOL 갖고 놀린다고 하지만 사실 북미 사람들은 우리나라 야구 보고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올스타전 덕분에 이제는 한국이 놀려도 되겠다라고 북미 씬에서도 이미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현실은 걔는, 현실이니까요. 걔는 그나마 유럽 이긴 걸로 정신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북미에서는 유럽잼 이런 네, 유럽잼 이런 용어 쓰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굳이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소개해드릴 경기는 디그니타스 그리고 BASS인데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제드가 정말 파워워드 캐리했다는 정도. 스카라가 전설의 출연. 네. 네, 이걸 또 찍었죠. 스카라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는 진짜 못한다는 느낌 들다가도 꼭 이렇게 하드 캐리하는 경기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올스타 때는 진짜 좀 아니었는데 네. 이런 데 보면 또 약간 좀 약장에 강한 스타일인가 봐요. 네, 약자한테 진짜 강하고 강자한테 네. 약간 아, 딱 제드와 어울리네. 약장 열시 패시브가 약장 열시, 예. 딱 제드군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스카라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엔시스 EU의 그 순위표 한번 보시면서 네. 해외 리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NA네요, 이거는. 아, NA죠. 네. 클라우드9이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고요. 네. 이건 초반부터 치고 올라와서 네. 당분간은 좀 내려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CLG가 2위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뭐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리빌딩한 것이. 네. 네, 그리고 불칸이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또 4위는 TC 그리고 디그니타스. 6위부터 8위까지. 예. TSM이 바로 연예인 팀, 약간 아프리카 BJ팀 같은 그런 팀인데. 아, 네네. 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커스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네. TSM은, 아프리카 인기 BJ고요. 그렇죠. 커스는 프로게이머 은퇴하고 이제 막 인기 BJ, 베스트 BJ 맞다. 그 연합팀.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딱 고만고만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이 비슷하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뭐 이제 3위까지 세 번째 네. 순위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네. 천조국입니다. 그렇죠. 정말 흥미진진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더 지켜보시면은 또 저희 리그 이제 NLB와는 네. 또 다른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랩 대표가도 다른 재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아프리카 BJ 연합팀이라고 하셨던 TSM은 4연패 중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네.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LOL 단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는 너무 오래된 네. 네, 떡밥이라 저희가 이거를 소식을 받은 게 바로 지난주 신해안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서요. 그렇죠. 인섹션 인석 선수가 KT 블리츠의 탑라이너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라는 네. 정도. 이거는 뭐 지금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붙잡고 여쭤봐도 네. 알고 계신 소식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히로 유우석이 MIG 위키드로 네. 스브스가 빠지고 네, 배지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CJ 엔투스도 개편을 한번 하게 됐죠. 네. 여기서 저희가 또 많이 정든 선수가 한번 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그냥 그렇습니다. 안 어울려요. 저기 목 아래에 있는 거기 빈 공간이 근데 크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없어요. 네. 그 왕나비 코고모 스킨에서 뭔가 그 날개를 떼어버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게 진행하다가 스크림하다가 그 미아코 같은 거 할 때 네. 발음 세가지고 선수들이 화내진 않을까요? 못 알아먹을 것 같은데. 이게 민감한 순간에 그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 발음이 애매해서. 그렇죠. 네. 회사가 뭐라 하는데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선침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걔 발음 잘해요. 의외로 말 정말 잘합니다. 그럼 누구죠, 그러면? 아니, 뭐 딱히 예를 들진 않는데 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시네요. 네. 정글은 아닐 거고. 아니요, 아니요. 팀에 있던 선수는 아니고 아마추어끼리 같이 게임할 때. 아, 같이 게임할 있었습니다, 때.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네. 열받더라고요. 게이크드 바이맘이라는 자기 네. 닉네임을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는 네. 혹시 뭐 닉네임으로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면은 네 추천해 주시고 네, 갱만 네. 이창석 선수가 식스맨으로 들어가면서
프로스트의 빠른별 선수와 네. 함께하게 되고요. 네, 프로스트의 스페이스 선우산 그리고 매드라이프 홍민기 선수가 바텀 듀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뮤즈 김범석 낀시로 알려져 있었던 네. 선수죠. 그리고 헤르메스 김광환이 강영호 함장식과 함께 블레이즈의 바텀 듀오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식스맨 체제 자체가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흥미진진할 수 있는 게 CJ, 뭐 나진 이런 팀들이 이런 예비 로스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며 리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개편되는지 뚜껑을 열어보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B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식스맨 제도를 쓰고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보 선수나 연습생의 느낌이 아니고 네. 네. 같이 이렇게 즉시 전력 네, 대책과 그렇죠. 즉시 투입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또 팬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에 어떤 카드로 쓰이는지 네. 그걸 지켜보는 것도 경기 외적으로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해서 국내 LOL 단신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LOL 단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가장 큰 것은 일단 갬비 게이밍의 서포터가 그냥 확정이 돼버렸죠. 네. 결국은 사실 대부분 네. 이래요. 근데 대다수 선수 네. 보면은 다 이렇게 흑수가 돼가지고 네. 같이 가게 되죠. 안드레이 플래치 스토프. 네. 발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또 읽는 바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네이버 찾아봤죠. 네. 정식 서포터로 합류하고 커스 가서 지금 에드워드가 이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 성적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명함이 갈리겠죠. 갑자기. 겐자가 부활해서 날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겜비 게이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에드워드 얘기를 하게 되고 에드워드 얘기를 하게 되면은 TSM도 얘기도 하게 되는데 아저 커스 얘기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커스에서 떡밥이 무슨 떡밥이 있었냐 물론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라는 의견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에드워드가 커스에서 나가서 TSM을 갈 것 같은 그런 네. 약간 크게 웃으면서 DJ들끼리 네. 돌려서 그러니까요 귓말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야 나 네. 오늘 먹방 할 건데 이거 시킬 때 너 와서 같이 해라 별풍선 반띵 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의 농담을 네. 주고받은 것 같은 네. 스샷이 네. 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진짜로 뭐 재미를 위한 일종의 팬서비스라고 보셔도 그럴 수도 있겠죠. 못 않을까. 아직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성적 자체가 도끼니, 아이고, 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뭐 그렇게 정식적으로 옮길 것 같진 않습니다만, 멤버의 교체라든지 큰 리빌딩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는 거의 선수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다이러스가 일단 미드를 가고요. 레지날드가 탑으로 포지션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느낌이. 네. 앰비션 탑. 네. 플레인 미드랑 어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디로 뭔가... 가든 강해와 어디로 가든 그게 그거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뭐 수세식에서나 푸세식에서나 싸나 싸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라고 말하면 저는 또 TSM 팬분들께 혼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한 소리입니다. 팀이군요. 네. 어쨌든 포지션 변경은 확실시가 되었고 선수들이 아직 그 매니저라든가 거기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발표할 수가 없지만 더욱더 큰 리빌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식으로 흘렸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떡밥은 사실 이거죠. 그렇죠. TPA의 스탠리와 토이지가 탈퇴하게 된다는 거죠. 아,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어떤 공식 발표로 막 이런 게 나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말실수로 그냥 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페북을 통해서 네. 네, 이렇게 흘려지게 된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글들을 밝혀주고 나니까 리버풀즈가 가레나 리그에서 그 마치 클템이 잠깐 해설했던 네네네. 것처럼 해설을 한 걸 보고 이제 일회성이겠거니인데 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이제 인구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짚어가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이제 토이즈 선수가 글을 남겼었죠. 네. 일단 뭐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네. 자신만의 이제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시즌3가 시작되면서 메타가 많이 변했고요. TPA가 좋은 성적을 내기가 힘들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릴볼즈가 은퇴하기를 원했다라고 네.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네. 스탠리가 아니라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스탠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려고 했었는데 네. 팀 차원에서 원한 걸 이제 교체에 관련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TPA가 TPA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릴 것 같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팀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뉘앙스를 자기도 받았다. 네. 그래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스탠리는 스탠리고요. 사실은 토이즈 문제에서 좀 한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근데 하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네네. 나왔죠. 그렇죠.
국적 때문에 자신의 국적이 홍콩이라서 팀에 활동하다가 좀 손가락질 많이 당했다고. 네. 그래서 실제 준영 역할을 맡을 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됐었고, 그 부담에 나는 홍콩 출신인데 대만 팀의 팀장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을 정도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 건데, 네. 그게 선수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그것도 그렇죠. 약간 악플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뉘앙스의 글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전 네. 더 슬프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예상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승 이후에 네. 프로맥까지 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자기는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수면제까지 네. 복용을 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악플은 정말 누구에게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네. 거. 그리고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게, 내가 너무 잘하니까는 네. 상대들이 미드를 집중 공략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내가 그걸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본래 원하던 스타일의 게임을 할 수 없던, 그러니까 토이즈 스타일이 아니게 되는 거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게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일단 썼는데,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 아마도 이제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손목에 좀 뭐 건초염이라든가 그런 네. 식의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굉장히 또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TPS로 이제 가고 싶다. 네, 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미스테이크를 보내게 되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그런 면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강승현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상황을 보니까 토우지 선수의 선수 개개인의 의견보다 네. 팀의 어떤 프론트나 위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이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선수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좀 제가 했던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했거든요. 원하는 쪽을 해주고 이렇게 좀 움직임 많이 취했는데, TP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욕을 해도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노! 여기서 팀장 해! TPA 남아! 이러면 남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자기 맘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얼떨떨하게 시즌2 우승해버리고 약간 좀 비난도 당하면서 은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TPA가 전력을 치열하게 숨기면서 지는 네. 와중에도 자신들은 뒤에서 흐흐흐 이번에도 우리가 한국의 메탈을 하나 알아냈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렇죠. 그때 정말 힘들었다. 여기서 그 본인이 직접 글을 썼습니다. 네. 월드 챔피언십 준비하는 석 달 동안 배틀로얄에서 18번 치고 네. 중국팀과 한국팀 모든 스크림에서 다 졌기 때문에 네. 좌절했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특히 앰비션 치타이에게 네, 라인전을 질 때는 정말 본인의 역량에도 굉장히 많은 의심을 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TPA가 뭐 전력을 100%를 다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거는 또 별도 문제긴 하지만은, 그 모든 패배를 다 자신들이 감내하면서까지 웃고 즐기면서 롤드컵을 준비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와중에 본인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고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걸 또 토이즈 선수가 본인이 인증을 했죠. 확실히 각성설에 이제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실력 자체를 평가절하 오히려 네네, 그렇죠. 스스로 하게 되면서 갈고 닦아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역량을 분명히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네. 미드 공략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면서 뭔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더블로 슬럼프를 겪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선수가 또 가장 먼저 이렇게 네. 참 슬픈 스토리가 나왔고, 이게 언제 한국 선수들한테도 돌아올지 모르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지금 활동 중인 선수들 입장에서도 또 그 선수들 케어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도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e스포츠 팬으로서 사실 장난으로 호미디언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하지만 역배당 네.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까지 굳이. 하지만 그게 이게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애정어린 장난인지 네, 또는 정말로 좀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랑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올라온 건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웃기 위한 것과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뭐 요구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서로 언제든지 내가 저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LOL이 됐든 다른 어떤 게 됐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서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비판은 좋은데 비난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사실 또 그런 그 잣대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만 항상 역지사지라고 하죠. 네. 본인이 손가락질하는 입장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 번씩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좀 네. 갑자기 원래 이분은 좀 네. 바탕 채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의 얘기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무서워서. 네, 조금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분호궁, 네. 무고한궁, 감성돈내를 밀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토이즈 선수 뭐 지금 상황에서는 슬프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럽네요. 네, 그건 또 부럽네요. 아무튼 앞으로 뭐 멘탈도 좀 잘 추스리고 일단은 뭐 모든 걸 다 관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씬에서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네. 휴식 잘 취하고 또 자신에게 잘 맞는 팀도 확정하고 그런 멤버들 꾸려가지고 앞으로 또 멋진 모습 해서 뭐 준우승 정도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네. 어차피 한국이 우승이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소소한 단신들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네. 1부를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말 핫한 네.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네. 일단 한국지사가 철수를 하는 걸로 그리고 다빈치는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네. 네. 어디가서 유령이 된 건 아닐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아주부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네. 읽는 법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가파이론 금부흐? 네. 뭐라고 읽어야 할까요? 네. 이거 독일어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무슨 하고요. 약자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가 읽을 일은 없으니까요. 이거 약자 같네요. 일단 밑에는 그 보면은 뭐 보통 보면은 뭐 DKNI 뭐 뉴욕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전에 아주부하고 베를린 서울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전히 그 밑에 베를린 서울은 뭐 네. 있고요. 네. 그런데 한국지사는 철수. 지금 여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다빈치가 빠르게 와서 이런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줬으면. 네. 네. 저희는 뭐 LOL 관련된 소식만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네. 실제 이제 그 한국지사 철수 관련된 건지 나머지 보면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 정도만 네. 저희는 확인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서 다뤄주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드디어 그 동안 너무나 말이 많았던 테마스킨이 나왔습니다. 펄스건 이즈리얼에 이은 두 번째 네. 테마스킨. 네, 약간 힘 빠지긴 합니다만. 많이 빠지죠 네. 사실상. 이게 근데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홀스가 손댄 챔피언은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죠. 요링 느낌하고도 비슷한데 뭔가 자꾸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디르도 결국은 뭔가 잘 될 것 같더라면 최근에 LCS 경기에서도 실제 우디르 피켓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A부터 L 사이에 시작하는 알파벳이라던가 네. 뭐 그 잭스가 아니냐 조각조각들이 네. 있었죠. 근데 결국은 우디르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했던 거는 프릴류드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즈리얼이 이전에 테마스킨인데 네. 이즈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충 느낌이었고 네. 그렇죠. 이즈 자체가 1티어 원딜도 아니고 그때도 사실 성능은 완전 사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반대로 또 어떤 상향이 되고 있을 걸까요? 그리고 그때 살짝 상향됐잖아요. 테마스킨 나올 때 실제 상향됐기 때문에 우디르도 의외로 좀, 예, 그런, 그니까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준비한 사진 한번 보시죠. 각 폰별 문양이죠. 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테마 스킨이라는 게 그냥 스킨만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유 모션, 그리고 네. 목소리 대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더욱더, 좀 매력적인 것도 있죠. 각각 태세마다 공격 모션, 뭐 소셜 모션이 다 다르고요. 네. 목소리 대사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펄스원 이즈리얼과 마찬가지로 소환사 아이콘과 소환사 배너까지 지급하죠. 이건 일단 그 태세별 소환사 아이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슬프게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똑같나 봐요. 네. 네, 화제글이 됐더라고요. 저는 월요일 날 신의 한수 때 쓰려고 떡밥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윈도우 우디르. 네. 윈도우 우디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포장지는 금포장지. 네. 안에 든 내용물은 공기.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테마 스킨이긴 한데 어떤 그런 스킨보다 기타 어떤 그 잡다한 여러 가지 뭐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네. 실제로 챔피언 쓸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챔피언 성능이 좋고 나쁜 건 별 상관이 없고 그 챔피언을 많이 하면은 연구가 돼서 어쨌든 쓰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이번 테마 스킨이 보여줄지 아니면은 그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쓰인다라는 걸 보여줄지. 네. 근데 개인적으로도 우디르는 예전부터 좀 진짜 안 좋은 챔프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네. 나오는 김에 저는 한번 좀 파보려고. 네.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호갱이니까. 저는 누가 파놓으면 하려고요. 제가 아. 파진 않고. 그냥 싸니까 세일할 때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네. 어쩔 수 없어. 저도 여자거든요. 4일간 1950RP인데요. 네. 굉장히 싸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뭐 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쓰지 않고 네. 나이스킨팀에서도 기회가 네. 된다면 여러분께 우디를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될지 또 이런 거 한번 방송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업데이트 된다는 떡밥은 풀렸는데 실제 언제다라는 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거 한번 기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오겠죠. 이만큼 풀렸다는 것은 이제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실망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또 스킨 또 기대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의 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달 클랜 배틀 참가 접수 중입니다. 참가 네. 접수만 해도 1000 나이스 게임 TV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네. 한 편당 500원이기 때문에 두 편이나 신의 한 수 딱 두 편 알차겠네요. 그렇죠. 우디르를 픽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클랜 배틀이죠. 그렇죠. 솔랭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아군 벤이나 욕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클랜 배틀에서 팀 짜고 우디르 스킨 샀으니까 어디 자랑은 해야겠고 클랜 배틀에서 여러분께서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예선 접수 기간은 7월 18일까지입니다. 7월 18일 날 예선 시작을 하는데요. 네. 현장 접수까지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 나가는 주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간단하게는, 주소가 좀 어렵다 하시는 네. 분들은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에 큼지막하게 배너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 통해서 참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또 참가 신청을 네. 부탁드립니다. 나이스게임 TV는 잠시 후에 이어서 또 우리 은영관님과 함께하는 팬미팅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칙칙한 3인에서 벗어나서 상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건자재미에서 벗어나서. 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유아진구 양옆에는 도움 말씀 주셨던 강승현 해설, 하광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